여기 어떠십니까? 일로 갑시다. 도입병이라도 앞장서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뒤에 몸살이어서 안 되겠어. 어, 여기 소리가 들린다. 여기 어디 있다는 거죠? 어우, 다 죽이네. 몇 명 남았을까? 지금 쫄리는데? 쫄려 쫄려. 어디 보자. 여기로 가면서 여기도 있다. 여기 하나 둘 두 명 구했죠. 셋 넷 셋 넷. 여기 뭐 여기도 한 명 더 있을 테고. 안에도 있고. 스나이퍼 위치가 되게 안 좋은데. 아니요, 죽으면 안 쓸 거거든요, 제가. 절대 안 시킬 거거든요. 죽으면 안 돼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설정상 죽으면 끝입니다. 내가 잘해야 돼요, 지금. 여섯 명 되겠다. 하나, 둘, 셋. 아, 얘들은 피하지도 못하네, 민간인이라. 여기 한 마리 있어. 여기 한 마리 있는데. 이렇게 돌아서 쏘면 되겠지? 돌아서. 방심하고 있을 것이야. 어, 있었는데. 아, 여기 있구나. 움직여라. 차라리 죽고 탈출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이건 뭐야? 이거 쏘면 여기 다 터져? 그래, 나쁘지 않은데? 아, 슈탄 아까운데, 아깝긴 아까운데 써야겠지? 엄폐를 부시려면? 내가 여기 측면이 지금 뚫려서 이걸 잡아야 돼, 이번 턴에 다. 얘 잡고 얘 잡아야 돼. 스나이퍼로 잡아야지. 이걸 잡고. 아, 더블 샷도 이런 거 떠야 되는데. 잡았고. 전투가 아니라도 보이지 않나? 씨, 안 보여. 그럼 지원이라도 해서 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방어위라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멀더 죽으면 안 되는데. 멀더 거의 3병이잖아. 구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배병장님이? 이거를 쏴야 되는데. 몰라, 정신공격 할 수도 있어. 안 좋을 수도 있어. 칼질은 멀지, 안 되지. 67%. 4댐인데, 4에서 6댐인데 뜰 수도 있어. 치명타기 때문에. 몰라. 동료 구해주세요. 안녕, 벌도 안녕. 잠깐. 어, 뭐야? 어, 뭐야, 이건 또. 에? 얘는 뭐지? 아, 인간인 줄 알았더니 적이었어.
아, 2대 남았어. 경계. 5대. 어, 근데 별로 안 센데요? 멈춰라! 때리지 마! 어? 진짜 때린다고? 설마? 진짜로? 어? 일로 숨어서 써야겠지? 숨어서 이걸 한번 써볼까? 얼마큼 터지나? 아, 근데 명중률이 너무 안 좋은데? 잠깐만. 자, 우선 보자. 우선 스나이퍼로 잡을 수 있는 걸 잡자. 얘가 89%고요, 44%고요. 데미, 풀데미. 풀뎀 들어가면 잡을 수 있어. 44%. 아, 명중률 너무 거진데? 아, 명중률이 너무 안 좋아. 씨, 잠깐만. 그러면은 전투는 2뎀? 막타 날리는 거밖에 의미가 없고. 얘를 먼저 잡아볼까? 얘를 이렇게 가서 76%는 맞출만 하죠. 오뎀! 오케이. 어, 뭐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씨, 죽을 뻔 했네, 신병. 깜짝이야. 이게 여기가 중요한데. 자, 우선 저걸 잡자. 외계인을 잡고. 가자! 믿고 가자! 쏘자! 맞출 거야! 주인공이잖아! 그렇지. 터졌어? 죽었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사실 아, 이게 뭐 또 다음에 죽는 거 아닙니까? 빵빵빵빵빵빵빵빵 잡았고 얘들 치료를 해야 되겠다. 피가 2밖에 없어. 진급 아니면 여기로 가서 아, 치료가 붙어야 되나 보다. 한 대 1을 못 가잖아. 3에서 5뎀. 아, 싸보자. 아유, 피했다. 미국 얘가 되게 못 총을 되게 못 쓰는데요? 102 그래. 아직 백병전님 102가 있어. 102가 있다. 그래. 이거거든. 아까는 실패했지만 비록. 그렇지. 아.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리피터 회수까지. 아, 동료 살렸다. 아까 죽을 뻔했는데. 훌륭함. 어, 백병장님이 화려하게 아주 무서운데요. 멀더님이 돌아가실 뻔했다. 진급하셔야 될 뿐인데 병장되기 전에 전역하실 뻔했어. 돌아가. 뭐 죽으면 이게 그 특징이니까. 이름 오늘 좀 이름 바꿔드리고 종료해야겠습니다. 내가 아까 그 측면으로 들어간 게 좀 실수였던 것 같아. 위험할 뻔했어. 아, 엄폐할 데가 없어서. 중상하셨네. 자, 제압사격 폭파가 있는데 폭파는 엄폐물의 총알쇠를 퍼부어 피해를 주거나 파괴한다. 제압사격은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근데 제 앞사격을 내가 1초 전에 써봤는데 그냥 그랬는데. 폭파를 쓰고 총을 쓸 수 있으면 폭파가 좋죠. 폭파랑 총을 한 번밖에 못 쓰면 폭파가 별론데. 폭발을 한번 찍어볼까? 엄마공이란 너무 귀엽다. 일병 진급 특수병이 났네요. 특수병 나도 진급을 하는구만. 계속 데드아이. 약간의 조준 페널티를 받지만 제 데미지는 현재 늘어나는 일격. 날렵한손 목표면 권총을 발사합니다. 이행동력은 소 이거 좋은데? 날렵한 손? 데드아이. 또 어차피 스나로 밀었으니까 스나로 갑시다. 근데 이게 솔직히 요거 페널티 늘어나는 거는 별로 조준 맞추지 못하면 데뷔 늘어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데. 손이 나와 보인다. 손이 나와 보여. 행동력을 소모하지 않는 거는 이득이야. 무조건. 근데 페널티를 받고 데미지 늘어나는 거는 별로야. 아 그냥 가자고 데드아이로? 근데 못 맞추면 어떡해. 못 맞추면 의미가 없잖아. 그냥 몰빵? 공격력으로? 그래 찍어보자. 네. 특수병은 회복 혼란 그렘린 회복 또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전투를 찍었으니까 전투로 갈까요? 기계 거의 이 특수병 기계 대 기계 유닛이군요. 기계 쪽에 좋은 게 많아요. 페이스리스다가 했던 애가 페이스리스구나. 신맨의 거대화된 버전인 것 같아. 신맨도 저 변장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 사령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름 바꿔드리려면 무기고로 가야 되나? 무기고 병사 우리 이름 다시 바꿔드려야죠. 잘 안 보여서 죄송해요. 예. 창시개명을 해드렸어 모르고. 멋있다. 멋있어. 슬롯도 하나 다 드릴까? 오, 리피터도 나쁘지 않은데요? 나중에 좋은 무기 하면 다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진급한 분 중에 중상을 비록 중상을 입으셨는데 아 가능하신 분을 내 촉탄병이 더 멋있죠? 촉탄병이 더 멋있으니까 촉탄병을 해드릴게. 좀 이가사 제대하기 직전인데 15일 요거 이제 엔드님한테. 엔드님은 또 우리 모드 받는 것도 알려주셨으니까. 엄마곰 여자라 엄마곰입니까? 남자면 아빠곰이에요? 에? 잠깐만 이거 성이 먼저니까 이름을 뒤로 해야 되겠다. 아 이름을 먼저 하고 성을 엔드. 네덜란드 분이야. 오 멋있던데. 이게 거의 랜덤이네. 제가 굳이 뭐 바꿔드릴 필요 없이 얼굴이 랜덤으로 들어가네요. 빨리 저녁 빨리 고치고 오세요. 우리 같이 싸웁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 걸어놓은 거는 뭐야 이거. 죽인 애들 얼굴 걸어놨네. 잔해 처리 어디 가야 되나? 뭐야 이거? 이거 맞나? 세이브?
뭐야 얘는? 해킹하는 거 아니야? Shen, getting some kind of interference up here. Seems to be hitting us across the board. Working on it. Something triggered your remote uptake. But how is that possible? No one knows these systems. Shen, power readings just spiked. What the hell is going on down there? Shen 박사 살아있나 보다. Commander, I'm too old to start believing in ghosts, which means someone had to access that unit remotely. They can access. 어, Shen 박사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라 그런 거 보니까. (웃음) 우리 부상 두 명, 출장 불가능 한 명 이렇게 돼 있네요. 좌표 조사. 스토리가 흥미진진한데? 연락이 왔대. 어, 뭐야? 141번. 사라랑 티나 직원 가능. 근데 이게 초반에 되게 복잡한데? 왜 이렇게 복잡하지? 처음 하는 사람은 헷갈리겠다. 나도 헷갈리는데. 땡. 뭘 하라는 얘기야? 잠깐만. 현재 외계인 활동에 관한 정보 입수했대요. 다음 보복 공격이 5주 후에? 이벤트가 두 개가 준비 중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Commander, the resistance has a hidden cache of resources stashed outside of Advent's reach. 140 보급품. That means we'll have to fly over and scan the area if we want to recover this stuff for ourselves. 잠깐만, 이걸 먼저 하고, 예, 이거 먼저 하고, 1일짜리 먼저 하고. 자, 여기 와 있으면 안 되나? 여기를 먼저 한 다음에 내려가야 되나 보다. 네, 이거 먼저 한 다음에 하고. That tower's been rotting away for years, if not decades. We're still picking up power readings, but no signs of life. Still, we know that transmission came from this location. 누가 이 시설 안에 Shen 박사가 있는 것 같아요. Commander, if we're sending in a squad, I'd like permission to go along. 쉔이 따라간다 그런다. 근데 원래 쉔 아버지가 동양인이셨나? 동양이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동양인인가? 쉔, I know this is personal for you, but you don't have to go out there. 어, 쉔이 나왔네 진짜. 잠깐만. 백병장님 오늘 안 오셨나 시댁방에? 백병장님이랑 저랑. 어, 죽이죠. 외부 요 채팅방에, 예, 한 분 또 오시면은 이름 해드릴게요. 지금 요 상태로 갑시다. 특수병에다가 요건 포획할 수 있는 거고. 진짜 너무 바지가 핫하다. 뒷모습도 핫하고 앞모습도 핫하고. 핫해 핫해. 임무 시작. 빨리 미션을 달란 말이야. 귀찮단 말이야. 싸우고 싶어. 샌 박사 아니면 어떡하지? 적이면 제거하래. 함정 아니야 이거? 함정 냄새가 나는데. 릴리 쉔은 반드시 생존해야 함.
are still active in this area of the facility, so you should have made an entry there. From the looks of it, we're the first people to step foot here in a long time. This place is massive. Why would Advent just abandon it? 어드벤트가 여기를 버렸을까? 왜 버렸을까? 안에 뭐가 있으니까 버렸겠지? 자, 지금 잠행 상황입니다. 어, MEC? 이거 원래 우리 쓰던 거 아닙니까? 옛날 우리가 맨 처음에 원에서 쓰던 무기인데. 그럼 샌박스가 맞나 보다. 방어용으로 해놨나 봐. MEC는 기계니까 데미지 더 주겠죠. 선탄총. 자맹이니까 쭉쭉쭉 들어가고. 오, 얘는 되게 많이 스캐닝 콘덴서 방법 되게 많이 쓸 수 있네. 기술이 되게 레벨업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혼란 스캐닝 콘덴서 방정 로봇 데미지 입히는 거. 됐지. 이제는 요거 한번 잡아볼까?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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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란 프로토콜로 딱 때려서 뭐 확률 100%야 무조건? 띠띠띠띠띠띠 무력화 기절 셧다운 무조건 성공인데 이거는? 성공 위용 위용 얘도? 발사. 얜 죽이자. 에? 걸렸지. 움직이면. 붉은 탄도를 받아라. 뻥. 나이스. 뻥. 1피. 휙, 휙. 빠바밤. There you go. 클리어, 클리어. 다 됐나? 아, 더 있다. MC 더 있네. 그때는 MC가 인간이 탔었는데 인간이 없는 것 같아. 무인인 것 같아요. 혼란. 어, 이거 되게 좋은데? 기절 100%예요. 어, 조종. 그렇지. 뿅. 적 조종 성공. 빰빰빰빰빰 해킹했습니다. 뭐야? 이렇게 한 타임 이렇게 느려? 빨리빨리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서로 싸운다.
쏴! 쏘라고! 경계 빵! 한 방 산탄총인데 저까지 맞았어. 대박. 잠깐만, 아 총알이 없다. 들어가서 재장전. 경계. 안으로 넣어볼까요? 정찰 겸? 자폭도 있네요? 가스 자폭? 네, 안을 보고. 여기서 누가 로봇을 만들고 있었네. 에? I see father's pride in your abilities was not entirely unfounded. I'm so glad you could join me. Central? What the hell was that? Working on it.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가 아닌가 봐. 함정 냄새가 강하게 났었어. 자폭? 어우, 자폭도 되면 진짜 대박이다. 범위가 무한대? 는 아니고. 아, 아니었어. 역시 아버지가 아니었어. 어? 얘도 자폭한다. 근데 어차피 내가 맞아도 터져도 자폭되죠? 제압사격 범위가 얼마나 어느정도일까 자폭되면? 봐야겠다 이번 판에. 어, 그 세킹을 잘했는데? 해킹을 잘했는데요? Power and get us access. Elevator 작동시키기. 내가 산삭조각 났을 때 넌 어린 아이였지. 나를 잃은 아버지의 고통은 가늠할 수 없었지.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유산을 완성하자. 둘이 함께. 시연이 만든 무슨 기계 중 일종이었나봐. 사이코 오빠가 있다는 말 하셨다면 내가 기억 못할 리 없어.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때? 어, 재밌네 이 아저씨. 자, 그럼 자폭을 발동? 아, 요만큼이에요? 잠깐만, 범위 내가 지정할 수 있나? 요렇게 가자. 아군